용의원들하고 주변에 사살됐고 여기 여섯 명이 사살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보면 우리 저 특수한 게 있잖네.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케이 바로 저 재타격할 준비를 해. 산 속에서 벌어진 총격전. 지휘부의 명령에 따라 전차가 움직이고 사망자가 나온다. 물론 실제 상황은 아니다. 육군 과학화 훈련장에서 벌어진 모의 전투 현장이다. KCTC는 여단급 훈련부대가 들어와 2주 동안 전문대항군, 북한군 역할로 전투를 한다. 실제 사격 대신 레이저를 쏘는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피 흘리지 않는 전장이다. 일단 대항군 연대는 북한군 보병 연대를 묘사를 해서 이제 또 북한군 전술을 쓰다 보면 또 북한군 말로 또 해야 되는 것들이 또 많습니다. PDA, 그 다음에 무전기, 이런 게 TRS라고 합니다. TRS. 리모컨. 피유라는 게 있습니다. 위치를 다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 피유. 내가 보기엔 한 10kg 좀 안 될 것 같아요. 8, 9kg? 거질 것 같아 보이네. 무거워요. 훈련장 규모는 여의도 면적 약 41배 수준. 이 넓은 산악지역에서 뛰다, 걷고, 매복과 습격을 반복한다. 2006년 KCTC 창설 이후 수많은 부대가 도전했지만 대항군을 이긴 기록은 없다. 현 시간부로 2차 작전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름 뭐지? 엄마, 소명을 하겠습니다. 전투에서 사망한 전사자들, 전사 후의 체험도 이들에겐 훈련이다. 야간에도 전투는 이어진다. 81mm 박격포 진지, 발사 명령을 기다리는 군인에게서 긴장감이 느껴진다. 하나, 둘, 셋, 발사! 드디어 포격이 시작됐다. 박격포가 발사되고 105mm 견인포가 불을 뿜는다. 이들에게 밤은 휴식이 아니라 생존이다. 지난밤의 격전이 무색하게 새벽에도 총소리가 들린다. 숨어있는 대항군을 잡기 위해 수많은 병사가 전사했다. 총소리를 친다. 여기 아스팔트에서 죽었다. 전환점이라고 해야 24면대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공군의 폭격이 시작되고 기갑부대가 돌격한다. 피 흘리지 않는 전투. 하지만 겨울바람도 이들이 흘리는 땀은 막지 못했다.